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베스트픽 영상에서는 저희 남정네들이 각자의 탑5 베스트픽을 뽑아봤습니다. 선서!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연락 주셔도 안 해드릴 거고 항상 솔직한 의견만을 담겠습니다. 남정네들도 외쳤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남정네들 베스트픽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토커즈의 매니저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그라더스의 슬라이드 스웨이드 제품입니다. 우선 호불호가 크지 않을 미니멀한 디자인과 감성진 네 가지 컬러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발 아치를 잡아주는 디자인이라 발이 편하고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부드러워 전체적인 착화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이죠.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트레이트 핏에 일반 연청이 아닌 감성진 애쉬 느낌의 연청이라서 컬러랑 핏 모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트임은 생각보다 노출이 심하지 않고 포인트가 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다음은 미나브의 오픈 카라 홀 패턴 니트 버터럼 컬러입니다. 맨살도 가능한 부드러운 터치감과 버터럼 컬러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구멍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구멍이 작아서 비침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홀 패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리브드 패턴도 있으니까 리브드 패턴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아레테의 직사각형 반지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둥근 느낌이 아니라 각진 디자인이라서 남성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거기에 볼드한 느낌이라 요거 하나만 껴도 포인트가 빡!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으로 강추드릴게요.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입문용 패션 반지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스칼렛도 블랙의 트리플 체인 팔찌입니다. 반팔을 입을 때 손목이 굉장히 허전한 거 저만 그런가요? 이 제품의 경우 2만원 초반 가격대라 부담이 적은 가성비 제품이에요. 매듭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과 길이 조절이 쉽고 편했어요. 거기에 길이 조절을 하고 남은 부분이 드롭되는 느낌이 굉장히 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밈더 워드로브의 가드너스 블루밍 UV 티셔츠입니다. 와이드하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이 여름에 덥지 않을 것 같지만 물론 지금 날씨에는 패스.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나연 프린팅으로 실내와 실외에서 디자인적인 차이. 이 티셔츠 낮이 밤전해요. 두 번째 제품은 퍼스텐의 현무암 목걸이입니다. 펜던트 부분이 현무암으로 포인트 주기 좋고 짧지 않고 길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미니멀에도 찰떡, 힙에도 찰떡,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이 목걸이 세일도 하던데. 세 번째 제품은 누각의 타일러 패니백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디자인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가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가방입니다. 도출 소재로 한 가방이라 정말 가볍고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 정말 유니크하지 않나요? 유니크함 뿜뿜. 네 번째 제품은 칩의 아크릴 체인 팔찌입니다. 2만원대의 가성비 팔찌는 이거다. 나는 튀는 것도 싫지만 안 튀는 것도 싫어. 두 가지 맛 다 챙길 수 있는 유니크함. 진짜 생각보다 가벼워서 차고 자도 될 정도지만 헬스할 때는 액세서리 착용 금지. 다섯 번째 제품은 레빌01의 톰 크롭 사이드 포인트 디스트레스드 워시입니다. 스트레이트 핏이지만 허벅지가 있는 저에게도 찰떡. 이 바지 스커트 바로 가능. 한쪽 커팅이 길게 들어와서 힙한 느낌이 물씬. 생각보다 얇고 커팅까지 있어서 여름에도 별이 다섯 개. 컬러감도 감성져서 이거 진짜 나만 입고 싶다.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스테디 에브리웨어의 릴렉스드 하프 슬리브 데일리 셔츠입니다. 요즘 반팔 셔츠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우선 깅업 체크 디자인으로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고 부들부들한 면 소재로 지금도 가볍게 입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좀 풀리면 아니 흰티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3사이즈를 입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핏이 나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슬릭인 이지의 요요 쇼츠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바지를 고를 때 무조건 편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이 바지는 통도 넓고 짧아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 입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리 밴딩과 넉넉한 사이즈로 32사이즈를 입는 제가 1사이즈를 입어도 아주 넉넉하답니다. 다만 얇은 다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속옷이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라운지 APT의 더블 포켓 밴딩 쇼츠입니다. 이 바지는 처음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에 놀랐던 아이템인데요. 요요 쇼츠와 같이 나일론 100%인데도 더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이었습니다. 총 6개의 포켓으로 가방을 들고 싶지 않은 날에 아주 용이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즈를 입었을 때 아주 편안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아스 스튜디오의 리니어 목걸이입니다. 저는 상의는 거의 무채색을 많이 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비어 보이는 목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포인트 컬러의 선택을 15가지는 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색깔 딱 대라. 다섯 번째 아이템은 캐터스 소잉 클럽의 반다나 사코슈입니다. 페이즐리 패턴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가방으로 포인트는 어떠신가요? 이 가방의 장점은 우선 튼튼하고 훌륭한 마감입니다. 그리고 옷에 닿는 어깨선은 스웨이드로 덧대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두 개의 사이즈로 크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사이즈가 더 좋았는데요. 핸드폰, 지갑, 에어팟처럼 매일 들고 다닌 아이템은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남정네들의 베스트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각자 스타일이 다른 만큼 뽑은 옷의 종류도 굉장히 다르죠? 앞으로도 저희 스타일 다른 남정네들의 베스트픽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엔 제 베스트픽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